현수님을 위해서 요가를 첫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코스테. 들어오세요. 너무 튀어나온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여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티가 안 나요? 아니, 지금 저 엄청 자신감 있는 자, 남자인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근데 호흡 얼마나 쉬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몇초 정도 쉬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3초 쉬시면 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근데 제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볼일 없습니다. 자, 다음 동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 다리를 늘려서 평정심을 잠깐만. 유지합니다. 이 다리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됩니다. 이거 요가 동작 있는 거예요, 이거? 있습니다. 이상한데 자세가 이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아니. 이 동작 대충 하는 건데 뭐라. 팔을 벌리셔서 팔 벌리고, 그렇지.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붙이시면 됩니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들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안 돼. 자, 그럼 다음 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아니, 이거 왼쪽 안 되는데, 다리를 이거. 아니, 안 돼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괜히, 됩니다. 아니, 돈 받고 뭐 이상한 거 자꾸 시키고, 이거 대주도 않는 거, 이거 뭐, 그럼 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아니, 환불은 좀 그렇고, 저, 그냥,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선생님, 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제가 좀 살을 좀 빼고 있거든요. 어제도 좀 다이어트를 했더니, 좀볼좀 들어간 것 같잖아, 선생님? 볼좀 약간 얄쌍하게 해가지고 뱃살 좀 빠진 것 같고 제가 봐도 좀 많이 좀 몸이 좀 얇아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또 다이어트 굉장히 좀 약간 좀살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요. 볼도 좀쏙 들어가고 요즘에 좀 다이어트 하니까 확실히 몸이 좀 가벼워 확실히. 자, 다음 동작. 선생님 근데 강아지 좀 키우세요?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하나 분양받을까 하는데 아니 강아지 처음에 막그 뭐냐 막 주사하고 뭐하고 좀돈 많이 들죠? 근데 강아지 요즘 뭐가 괜찮지? 요즘에 좀 괜찮은 거, 말티즈를 분양받을까? 아니면 뭐. 자, 이제 마지막 동작 선생님, 갈게요. 근데 요가 확실히 이렇게 뭔가 몸이 좀. 명상. 명상. 요가가 확실히 이렇게 몸이 좀 가벼워지고 되게 몸이 좀 괜찮아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척척. 잠깐만. 원, 투, 쓰리, 포, 파. 아니, 그 동작이 아니라요. 팔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아니, 그 동작이 아니라요. 선생님, 팔을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원, 투, 쓰리, 포, 파, 씨. 제말 듣고 계신 거 맞나요? 원, 투, 쓰리. 선생님, 그 동작이 아니라요. 서서. 원, 투, 쓰리. 너무 쉬워요. 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걸까요? 정말 못하시고요. 기초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원, 투, 쓰리, 포, 파, 씨. 아니, 학원을 도대체 왜 다니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이게 더 괜찮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집에서 혼자 하세요. 예.